뭐야, 벌써 옮겨? 신경외과? 지금 아니고 일단 병실로 옮긴답니다. 왜? 부모님이 면회 오셨대. 그런데 무슨 면회를 이렇게 해? 내가 가볼 테니까 트랜스퍼 진행해.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아, 그래도 좀 많이 힘내줘. 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김 기자님,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최고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몇 장 쓰지도 않을 거 없어. 뭘 그렇게 오래 찍어. 사람 침 빠지게. 그러게, 영상 찍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오바를 떨어? 누가 들으면 내가 연기한 줄 알겠네. 아니, 당신 다음번 총선 공천받자면 이번 기사 중요하다면서요. 요즘같이 후보 사생활이면 가족까지 다 까발려지는 세상에. 빨리 와. 정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천천히 내려와. 맘 상한 거 다 알아. 야, 하지만 그렇다고 네 소중한 몸을 그렇게 던져서 해? 내려와 빨리. 곱게 내려와. 맞다. 너 귀신이지? 아, 내려와 빨리. 뭐 하는 거야? 저 수술 안 받아요. 뭐? 그냥 죽게 두세요. 나 깨난다고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소중한 목숨은 개뿔. 언제 뭐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 매달려 있냐며? 하나도 안 좋은 삶이니까 그냥 죽겠다고 쿨하게. 뭐 얼마나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 매달려 있어? 당신이 우리에 대해 뭘 아는데?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히 잘난 삶인데? 그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몇 가지 안 사실이 있어. 아직 살 날이 한창인데 저 친구 꿈이 배우래.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보다 네 창창한 앞길을 걱정해주는 환자가 있고. 이 환자들 살리고 싶어요. 살릴 수 있으면. 아픈 프라이버시를 딛고 널 꼭 살리겠다는 의사가 있고. 저 죽는 거죠. 산소포화도 올라가고 심박수 떨어졌어요. 너 죽기 싫잖아. 살고 싶잖아. 죽고 싶은 놈이 그래? 그때는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환자 생각하는 의사였다고. 당신 입으로 끝났다고 먼저 손 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좋은 의사인 척 코스프레인데. 안 어울리게 그만 좀 하라고 좀.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끝났다고. 네 손 놨지. 그래서 놓칠 뻔한 널 다른 사람들이 구했네. 난 사람 봐가면서 수술하는 그런 의사였구나. 이 환자가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 깨어나면 가족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환자가 살려달라면 살려주고 죽여달라면 죽여주는 그런 의사였구나, 너한테 난. 근데 어떡하냐? 이번에 너 수술해줄 의사는 나 같은 의사가 아니거든.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거든. 처음 원하면 얘기해. 내가 얘기해줄 테니까. 어떻게 할까? 살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죽게 내버려두라고 할까? 최은길 환자. 내가 어떻게 줄까? 죽일까? 아님 살릴까?
당신 아버지. 이런 의사가 됐네. 나는 아무 환자나 본다. 왜? 아무 환자 볼 아무 의사는 많으니까. 아침부터 사망 선고해서 기분 잡죠? 사망 선고하는 법도 배워둬야지. 나도 이만. 살려야 할 사람은 살려야 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 나 차영민이 손대서 사는 환자, 손 댔는데도 안 되는 환자. 단, 내가 손 댔는데도 안 되는 거면 그 누구도 안 된다는 거. 저 환자들은 그런 환자들이다. 아, 미친놈. 지가 뭐나 된다고.